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게 수고하십니다. 궁금하세요? 네, SOE. S51이고요. 몇 숟가락 비중이요? 8만 원에 7%. 8만 원에 7%. 네네. 네. 일단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올라왔어요. 그래서 S5일도 네.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, 국제유가가 올라간 게또 저기 뭐 원유시설이 또뭐 폭격 맞았대, 뭐 맞았니, 많이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,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저 원유 재고도 이렇게 좀 감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, 최근에 이제 어젠가 그제까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었어요.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, 기름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기고 재고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, 기름 관련주 다시 한번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과거에 올라왔던 때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, 이거 지금 사자라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,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럴 것인가라고 하면은, 우리가 지금 경기 불황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는 아마 시청자님도 체감하실 거예요. 그죠?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좀 아주 수월하다, 너무 여유롭다,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. 그죠? 지금 그렇죠.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그렇고 주변을 둘러본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서민층들의 애절한 삶이 지금 잠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런 걸 본다면은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고요.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상황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,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원유 관련주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눈부신 발전을 갈 것인가라고 한다면 아마 불황기를 조금 걸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불황이 온다는 것은 물건을 안 산다는 거고, 많이 안 움직인다는 거고, 사람들의 일자리도 잃게 되는 거고, 그러면은 차도 많이 안 타게 될 것이고, 기름 수요가 당연히 국내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. 그래서 원유 수요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, 안 좋은 걸까요로 딱 따져본다면은, 생각 한번 해보세요.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든데 기름값 올라가면 좋아요, 안 좋아요? 기름값 올라가면 별로 안 좋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는 그닥 좋지 않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기름값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을 때는 진짜 이제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돼버리는데, 경기가 안 좋은데 기름값 올라가면 이건 진짜 힘들거든요. 지금 이자 내는 것도 빠듯해 죽겠고, 지금 과일 가격도 올라가고 뭐 식비도 올라가고 해 죽겠는데, 뭐 기름값까지 올라가면 어떡합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,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래서 SOE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그런 상황인 거죠. 왜냐하면 기름값 올라가서 기름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땡큐 아닌가 싶으면서도, 야,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름값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느낌으로 두 가지를 바라본다는 거죠. 근데 어느 쪽에 손이 먼저 들렸는가 하면은, 에라 모르겠다, 그냥 싸다, 애가 싸니까 한번 사자,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매수세가 막 들어온 겁니다. 이해가 되세요? 그래서 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에 속지 말고, 단기적인 상승에 조금 처리를 해놓고, 기름 관련주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가 안 좋아져봤자 얼마나 안 좋아지겠습니까? 그러니까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. 지금 시청자님의 8만 원이라고 하는 이 매수가는요, 바닥도 아니고 또 고점도 아니고 어정쩡한 가격이거든요.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6만 5천원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했고, 또는 과거를 한번 봤을 때 경제 위기가 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, 코로나 시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5만 원 정도가 딱 진짜로 거의 뭐 찐바닥이다 생각해 볼 만한 자리거든요. 얘가 지금 과거에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5만 원 이하로 빠진 적은 별로 없단 말이죠. 그전에는 이제 성장성 때문에 밑에 있었지만. 근데 어쨌든 5만 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, 이왕이면 이거를 8만 원에 들고 있는 게 돈을 벌겠습니까? 5만 원에 들고 있는 게 돈을 벌겠습니까? 5만 원을 들고 있는 그렇죠. 그러니까 5만 원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, 내려가는 걸 조금 기다려보면서 재진입 가격을 노려보는 게 8만 원보단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, 이 단기 반등이 만약에 8만 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한 9만 원까지 갈수 있습니다. 그러면 빨리 약한 수익이지만 약수익에서 빨리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고요. 9만 원 자리, 8만 원 자리를 뚫지 못하면 다시 6만 5천 원까지 떨어지니까 우리가 들고 가야 될까요, 팔았다가 다시 살까요? 아, 팔았다 다시 사야죠. 그런 게 맞는 거죠. 근데 팔았다가 다시 살때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 불황이 온다면 이 S5일이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저기 막 5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6만 5천 됐다고 해서 덜컥 사지 마시고, 다른 종목을 내가 살 만한 어떤 업종이 있는가, 지금 시대에 맞는가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, 없으면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멀리 보고 가져가야 됩니다, 그때는. 그래서 지금을 해야 되는 것은 올라올 때 8만 원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나 체크한 다음에, 넘어가면은 9만 원까지 조금 욕심내고,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신 다음에, 떨어지면 다시 사는 관점으로 보되, 떨어지면 다른 종목이 우선인지 얘가 우선인지를 잘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사세요. 네, 그러면 9만 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, 있는데요.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8만, 똑같은 이야기 또 하게 되죠, 그죠?
네. 네, 8만 원짜리가 넘어가나 안 가나가 중요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